씻은 채소는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해야 한다. 노노 아니다. 그럴 필요 없다. 씻은 채소는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하는 것이 좋다. 씻은 채소를 실온에 놔두면 대장균, 황색 포도상구균과 같은 유해균이 증식할 수 있다. 유통 중인 샐러드용 채소를 구입, 대장균, 황색 포도상구균에 인위적으로 오염시킨 후 보관 온도별 균수를 조사한 결과 냉장 보관 조건에서는 대장균이 4일에서 10일, 황색 포도상구균은 2, 3일 동안 초기 균수가 유지하였지만 37도, 25도에서는 단 수시간 만에 초기 균주가 많게는 2배가량의 양이 증식하였다.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? 채소 표면에는 감염을 막는 상제균이 존재하나 물로 세척 시 상제균도 씻겨 나간다. 따라서 채소의 유해균 방어력이 감소하게 된다. 결론, 올바른 채소 보관은 첫째, 세척한 채소는 바로 섭취하기 둘째, 가급적 씻지 말고 흙이나 이물질만 제거한 후 보관하기 셋째, 냉장 보관 중인 채소도 가급적 3일 이내 섭취하기. 아, you okay?